근데 그때 문엄을 매우 팝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네. 파니까 청자가 나왔죠. 그걸 직접 기사를 해보면요. 네. 그 죽어납니다. 그 이제 고려시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려하면 이제 청자. 그거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고려에 왜 이렇게 청자가 유명해진 거예요? 아, 그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 조선 말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조선은 네. 일본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서해안 지역을 항구를 만들면서 네. 조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나주항, 군산항,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쌀입니다, 쌀. 쌀을 파가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성. 근데 개성을 쭉 다녀보니까 무덤이 많았던 거예요. 네. 하, 지금 그 생각하면 지금 화가 납니다. 그 무덤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고려 문화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덤을 마구 팝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네. 파니까 청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 청자를 꺼내놓고 보니까 되게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본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본토로 가져가서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일본 내에서 청자 붐이 일어나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이나 네. 하필 고려 문화가 전체로 다 위대한데 네. 청자 하필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네. 도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었던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선호 그게 이 배경에 깔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무덤에서 꺼내는 청자는 좀 양의 제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청자를 이미테이션한 공장을 여러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청자를 이제 이미테이션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청자를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네. 칼라였단 말이죠. 그쵸. 예. 그래서 칼라를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노력을 이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 문화 그러면은 청자를 먼저 꼽게 되고 청자 그러면 색깔 먼저 꼽죠. 네, 그쵸. 그게 사실은 그 일본의 당시에 산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의식의 패턴이 생겨버린 거고 그게 이제 해방을 하자마자 네. 그 청자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가가지고 청자를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몇몇 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자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시면서 네. 이 청자가 특별한 도자기로 해방 이후에 오히려 한국 그 역사에서 미술 그 고미술 역사에서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뭐랄까 인기, 네.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인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뭐 부정할 수는 없고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그런 맥락에 의해서 좀 과도해진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고려시대 때 문화를 바라본 시각을 매우 협소화시켜버렸다는 게 저는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고려의 그 이제 문화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게 많은데 네. 그 일본의 관심을 유독 청자가 이제 주목이 되었고 네. 그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의 증가는 결국 뭐 복원의 증가, 뭐 양의 증가 이렇게 네. 데이터의 증가가 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아 고려는 청자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겼다. 그리고 청자는 색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고려 문화를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다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청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푸른색, 파란색을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녹색 네. 비슷하잖아요. 네. 왜 녹색인데 왜 청자라고 부르는 건가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네. 약간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반짝이는 질감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여러분들 혹시 청자 색깔이 예쁘다고 보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청자의 색깔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네. 되게 이제 그런 류의 청록 색깔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올리브 그린 그쵸. 예,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요. 예. 사실 저는 올리브 그린 색깔을 옛날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네. 실은 제가 옛날에 그 이천에 네. 도자기 하신 분들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제가 수업 딱 시작할 때 네. 제가 말을 했죠. 아, 싫어한다고? 예, 네, 전 청자 색깔이 왜 예쁜지를 모르겠다. 네. 전 청자 색깔이 굉장히 싫다. 네.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죠. 네. 뭐 물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색깔을 싫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가 있으니까. 예. 근데 수업을 중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미적 파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청자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네.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꼭 이거 고치고 이제 수업을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 청자 왜 녹색이냐면은 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청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당나라 때 이전부터 만들어가지고 당나라 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게 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왜금은 적자는 만들지 않고 황자는 안 만들고 네, 그렇죠. 청자를 만들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옥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아, 옥 색깔 따라한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 이전부터 가장 뛰어난 보석이 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옥은 저 히말라야 산속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더 출토제 넓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구하기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흉노족들이 캐가지고 이제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옥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만큼 이제 중국 사회에서는 선호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량은 없고 수요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짝퉁이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옥의 질감을 보면은 되게 단단하고 반짝거리고 녹색인데 이걸 갖다 이미테이션 하려면 도자기가 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옥 색깔 내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도자기에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만들어진 게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빨간색이 아름답냐, 오렌지색이 아름답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색채에서는 좀 무리한 전혀 미학적이지 않은 태도거든요. 색의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이제 네. 색의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 색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색 하나를 두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이 청자의 색깔은 옥입니다. 옥의 이미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청자 색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따라한 거니까 그냥 예, 옥을 얼마나 이미테이션 하는가. 그래서 옥의 그 청한 빛깔을 네. 거의 가깝게 구현을 하면은 색깔이 좋게 되는 거죠. 좋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미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느 순간부터는 목적은 빠져버리고 그냥 청자 그 자체가 그 좋은 색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네. 선호가 되다 보니까 네. 청자 도자기의 청자 색깔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상한 그 미신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청자 아름답다. 청자는 형태보다 색깔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 암암리에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청자 색깔을 거기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게 보는 시각은 아, 이 뭔가 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다. 우리 문화를 왜곡시키는 그런 나쁜 놈이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 빛깔이 너무 좋다.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럼 고려 청자에서 빛깔 말고 다른 부분, 뭐 말씀하신 뭐 형태나 질감 이런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청자에서 색깔은요. 네. 사실 저는 그 색깔 자체는 이게 옷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네.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색깔 얘기하는 것은 미학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네. 청자 그러면 좀 색깔만 얘기하니까 나머지 안 봐요. 그렇죠. 안 보죠. 네. 근데 청자는 총체적인 미학적 관점에 봤을 때는 장점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그 곡면의 형태가 아, 일단 청자는요 기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디자인이 다양해요. 네네. 색깔 빼고 보시면은 근데 이 디자인이 좀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곡면의 그 수준이 네.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자동차 디자인 수업에서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전부 공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네. 근데 곡선을 그냥 만들어진 거 보면 되게 아름답다, 뭐 예쁘네,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걸 직접 디자인 해보면요. 네. 그 죽어납니다. 이 라인 하나 잡는 게요. 네, 네, 그쵸, 그쵸. 이 까만색 라인 테프를 이렇게 벽면에다가 네. 이렇게 쭉 붙이면서 라인을 잡는데 네. 그게 한 거의 한두 달 걸립니다. 선 하나 잡는데. 그때 이제 되게 곡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봤던 학생들이 네. 그때부터 이 곡면이나 곡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청자의 형태를 보면요. 네. 기가 막힙니다. 와. 근데 이제 보통 고려 때 청자의 기형들은 네. 대부분 중국에 다 있어요. 기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국 청자들이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같은 그 기형이라도 곡선이나 비례미가 네. 중국과 잽이 안 됩니다. 중국의 그 도자기들은 곡면이요, 어설퍼요. 곡면이 어설프고 비례가 좀 후집니다. 근데 고려 청자는요, 그 비례나 그 조현미가요, 네.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청자의 우수성 이런 거 배울 때, 빛가라고 이제 그 만드는 과정. 뭐 몇 도씨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네. 이렇게 말하는데 청자가 만들어진 과정도 한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네. 그거 읽어보면서 네. 되게 머리 아팠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피카소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유화 물감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물감을 써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분석해서 봅니까? 안 보죠. 그렇게. 혹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네. 볼 때 그게 어느 산에서 나온 대리석 가지고 만들었는지 혹은 그걸 깎을 때 네. 어떤 도구를 가지고 깎았는지 네. 그걸 생각하고 보시나요? 아니요. 안 보시죠? 네네. 근데 고려 청자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흙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아는 게 전문성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네. 분체 도장을 했는지 이온 도금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화가 나요. 저는 도자기 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저한테 한번 그때 특강 끝나고 나서 네. 한번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네. 평생 무슨 뭐 달랑아리를 구우셨다고 그 되게 진지하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잠을 구하겠다고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흙을 어떻게 구워가지고 뭐 소성을 어떻게 하고 네. 좀 기술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혹시 타고 다니시는 차 있습니까? 있대. 무슨 색깔인데요? 네. 빨간색인데요? 네. 그럼 그 빨간색이 분체 도장을 한 건지 크롬도금 한 건지 혹시 아시나? 물어봤죠. 모른대. 네. 그럼 당신 만든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전문성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 만드는 거는 작가들의 몫이에요. 작가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소재를 썼는지를 감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비겁한 게 뭐냐면은 비겁합니다 이거. 그것이 마치 청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네. 미학적인 태도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그 작품에 대한 미학적인 분석들을 막아버립니다. 비례 어떤지, 그쵸, 그쵸. 형태 어떤지, 디자인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다 막아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자기를 감상하는 입장인데 네. 그 제작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네. 우위를 인정해 줘 버리면은 네. 결국엔 갑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술대학에서 맨날 그 도자기 꾸미는 거 보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보이죠. 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도자기 구울 때 어떤 나무를 떼가지고 몇 도씨의 그 온도를 그 유지해야지만 양질의 도자기가 나온다. 글쎄요, 그거는 네. 만든 사람 몫이죠.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어내. 네. 그게 우리가 요구할 내용들이고 걔네들이 뭐 양질의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든 그게 왜 우리의 그
그 취직 상황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뭐 제조의 그 품질이 아니라 그 미적 가치,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그 만드는 거에 너무 지금 네. 치우쳐서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왜 제작에 초점이 놓였냐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좀 식민지 시대 때 청장 이미테이션 한 회사의 관심이었단 말이죠. 아, 그 따라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마치 그게 청자의 전문성에 네. 대한 내용인 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네. 시대 때 만들어진 왜곡된 시각이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청자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럼요. 예. 뭔가 창조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똑같이 만드느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어떻게 만들고 이것만 계속 관점이 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청자를 뭐 만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네. 지금 고려 청자를 재현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떠도는 기술적인 얘기들 전부 가설일 뿐이에요. 아, 그러면은 청자를 복원을 하든가. 그 사람들도 네.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확고부동한 청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냐고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토대도 너무 약하다.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 뭐 지금 청자 복원하신 분들 그것도 네. 저는 좀 웃긴다고 봐요. 피카소 그림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네. 피카소 그림을 이미테이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청자는 그냥 청자로 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게 뭐 청자에 대한 위대함을 뭐 기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청자 설명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의 학설일 뿐이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청자를 100% 복원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 청자를 복원한다 그 맥이 제조에만 그럼 치우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관점의 획일화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찼으면 제가 청자 색깔 안 예쁘다고 하니까 네. 거의 테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적인 파시즘이에요. 그런데 그 미적인 파시즘이 지금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카데미에서 그게 교육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미대나 이런 데서 그 청자 관련된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낫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역시 제조에만 치우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자만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도자의 계통에서는요. 그쪽이... 제작 기술밖에 얘기 안 해요. 그 비례미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아...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견이 얘기를 하는데 네. 대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네. 밑도 끝도 없는 손맛. 특히 도자기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 일본에 가 보십시오. 중국도 네. 도자기들 정말 예쁘거든요. 갖고 싶거든. 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작가들이 했던 도자기들 막 저도 안 가. 친구가 준 게 하나 있는데 네. 버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안 예뻐요. 깨놓고는 손맛이래요. 황당한 노릇이죠. 아 진짜 우리가 뭐 석굴암 같은 거 보면은 그 부처님의 비례, 뭐 비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뭐 그 만든 돌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비율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식민지 시대 때 잘못 만들어진 관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21세기인데도 네. 타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참 무지한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청자 엄청나게 많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좀 가치 있게 좀 더 볼만한 청자들 뭐 있을까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그런 유들 병이나 주전자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그 외에도 청자로 만들어 놓은 네. 뛰어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 베개도 만들었고요. 베개 정말 예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기가 막힙니다. 향로는 정말 조각적인 네. 고려시대 때 조각의 그 정수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게 보실 거는요. 우리나라는요. 네. 되게 중앙집권 관료체제를 이제 지속해왔기 때문에 네. 문화가 되게 양식화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전부 개별 아이템별로 디자인이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봉건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법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식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령 청자에 구현되어 있었던 그런 비례미나 곡선미들이 금속 부분에도 구현되어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 목공에도 구현되어 있는데, 목공에는 지금 이제 많이 소실되고 남은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많이 뭐 타겟됐을 거고, 뭐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래야죠.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도자기나 금속공예에서 이런 종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무에서도 이런 양식들이 그대로 그쵸. 적용됐을 것이라 그쵸. 오히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